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우리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 하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결국 위성정당의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